헬로에브리 남코리안 리액터 데이빗 신 투데이 I will watch recommended video. The title is 푸칼 푸쿵 Let's play 비디오. 이 노래도 타밀송이죠? 뭔가 케랄라? 이런 지역인가? 오, 집 되게 좋다. 되게 잘 사는 부잣집 여잔가 봐요.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 왜? 아고. 아, 부잣집 여자랑 그 가난한 남자의 연애 스토리인가 봐요? 타밀 뭐라고 써져 있었어. 오, 오 저런 식으로. 아, 뭔지 알겠다. 빨래 해주는 남자네. 어, 눈이 진짜 예쁘다. 와, 팔 봐. 와, 팔이 코끼리도 때려잡겠어. 와. 반할만 하네. 보통 저런데 빨래는 강물에서 하나요? 뭔가 레디고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진짜 공주 같다. 오, 사진 찍고 다녀. 스토커야? 잘생겼다. 저 이런 거는 꼭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 크다.
Isn't right? 아, 타밀어를 모르나 봐요. 다른 지역 사람인가 봐. 타밀 전통, 왜 누워 있어, 저 사람은? 되게 로맨틱한데? 네, 이렇게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아, 이 노래는 그 타멜송 맞죠? 왠지 노래 스토리는 부잣집 여자와 그리고 빨래를 해주는 남자와의 러브 스토리? 그런 것 같았어요. 여자는 왠지 타밀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그리고 저 진짜 완전 궁금한 게한 개가 있어요. 그 인도에서는 다른 지역 언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그 사투리, 뭐 방언 이런 게 있긴 한데, 다 이렇게 소통은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심지어 북한 말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타밀어랑 뭐 힌디어랑 뭐그 외에 다른 지역들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 언어들하고는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할 수 있지 않는지 그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거 이렇게 코멘트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왠지 멜로디보다는 뭔가 영상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뮤직비디오였어요. 하여튼 너무 로맨틱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노래 추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영상, 노래,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Bye bye!